달같이 둥근 달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거라. 달님 제 소원은요 외로운 게 싫어요. 아이고. 시끌시끌한 추석을 보내고 싶습니다. 달님께 비나이다. 제 소원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스트레스 없는 추석 보내고 싶어요. 그 소원 그 소원 그 소원 내가 이루어 이루어 주겠도다 도다 은유 너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낙타가 그 노래를 들어주거라. 오늘은 러브랜드 아닙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가족애가 넘쳐나는 추석 특집 가강 가족 대잔치. 우리는 은 낙지예요. 이분들 추석 연휴에도 가요광장을 방문해 주셨다는 건 가요광장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겠지요? 그럼요! 가요광장에 가광의 자장스러운 효자인 효녀요. 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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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녀. 웃는 상이라. 자, 아무튼 혼녀요. 최낙타 조은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맞아요. 효자인 혼녀. 그럼요. 혼녀. 네, 좋습니다. 발음이 DJ를 지금 2년, 3년 차인 DJ가 발음이가 요 모양입니다. 아, 또 매력이죠. 그럼요, 그럼요. 오늘 매력 넘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두 분 해피 추석입니다. 예. 연휴 잘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일하러 오신 거 아니죠? 그럼요. 제 얼굴 보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저희 놀러 왔어요. 놀러 왔고요. 네. 오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추석 당일인데 부모님 뵈러 가나요? 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낙타 씨는요? 저도 이제 부모님 뵈러 네. 갈 것 같아요. 아, 급신합니다. 급시나 급변합니다. 아주 진짜로. 왜냐면은 이 연휴 때 차 막히는 거 걱정하느라 맞아요. 진짜 겁내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중 하나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안 그래도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 어떻게 추석 보내고 계실지 궁금해가지고 추석 계획 설문조사를 찾아봤는데 20대 30대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5%가 추석 연휴 기간 부모님 등 직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무르며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및 친척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17.2%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면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야외 활동이 뭔지 물어봤더니 1위가 호캉스, 펜션 등 숙박 여행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2위가 캠핑, 3위가 등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두 분 진짜 네네. 추석에는 달 보고 소원 빈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소원 빌고 싶어요? 저는 달 보고 많이 먹는 대신 살 안 찌게 달라고 그런 소원 빌고 싶습니다. 아주 큰 소원을 빌고. 그럼요, 그럼요. 낙타 씨는요? 근데 이게 소원을 빚는 어떤 행위를 한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봐요. 그냥 문득 생각나는 그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이게 뭐 이제 금전적인 거든 그렇죠. 모든 것. 네, 모든 것. 아, 저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부디 제발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두 분 소원 되게 뭔가 좋은데 다시 할게요. 저 다시 한 번만 발언권 주시겠어요? 아, 지금 방송 중에 방송 중에 무슨 또 다시 가는 게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한번 라디오는 한번 시작하면 논스톱이에요. 저는 무슨 달 보고 많이 먹고 살 안 찌게 달라 이런 거 말하고 네? 두 분은 뭐 코로나 종식 다 잘 되게 달라 이런 거 하는데 저도 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 아직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가광 가족 대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신명나는 노래가락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요광장의 분위기 메이커 은유 씨가 저와 함께 급 콜라보를 한번 오랜만에 재결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분위기도 찍고 고막도 찢어버리는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노래방 가면 네네. 이 노래로 무조건 이제 100점 받으면 보너스 한 곡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곡 부르고 제가 항상 사장님한테 쫓겨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절대 아니요. 저 항상 보너스 한 곡을 받았고 네네네. 항상 100점 아니면 98점 받았는데 자, 한 곡을 더 준 이유가 뭐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설마? 이게 맞습니까? 미운 녀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저는 자, 네. 어떤 곡이죠, 그래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 소녀시대 선배님 곡이... 건드려요. 아니에요, 건드렸다뇨.
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네. 낙타 씨 옆에서 응원할 네네. 준비되어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유 씨와 제가 함께 저는 살짝 거들 뿐이고요. 은유 씨가 메인 스테이지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자, 은유 씨. 네, 다시 만난 세계 준비하러 가 주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우리 은유 씨가 지금 오늘 요 라이브를 하겠다고 네. 식사도 안 하고 식사도 거르고 오셨다고 컨디션 해. 관리를 네네. 또 이렇게 목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과 주스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있겠죠? 웅장하다. 야. 자, 최낙타 씨. 자, 응원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마음이 핑크빛이네요. 좋습니다. 아, 제가 할 수 있겠죠?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요! 1, 2, 3, 4! 전해주고 싶어 슬프신다니 다 흩어진 후회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서 눈이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변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득이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제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날 쫓아가 언제까지 나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자 조은유 댄스 브레이크 내가 바로 스프 슈퍼의 애청자나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서 우리의 거친 길을 알 수 없는 미래와 변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변쳐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애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 이렇게 까만 밤 홀로 느끼는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네 모든 나의 느낌 이대로, 흘러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 도와줘 함께 하는 거야 만나 우리의 100점인가 봐요. 네, 100점인가 봐요. 네. 제가 네.
데뷔 11년 차 중에 제일 힘들었던 라이브가 치열했다. 아닌가. 아, 라이브 치열했어요. 하다가 저는 쓰러진 걸 처음 봤어요, 혹시. 저는 라이브 하시다가 쓰러지는 걸 처음 봤는데, 어떤 해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네. 뒷부분에, 네네. 그, 애드립 지르는 거. 네, 서로 욕심내신 아니, 건가요? 아니, 나는 얘가 원, 오리지널을 할 줄 알고, 위에 코러스를 하는데 따라오는 거야, 갑자기. 아, 제가 노래방에서 애창곡이라고 메인 보컬이니까. 메인 보컬이니까. 당연하죠. 아, 제가 양복 없었네요. 네. 아. 제가 아랫음을 불렀어야 아, 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이 어디, 메인 보컬의 그러니까요. 파트를. 아, 그러니까요. 제가 감히 욕심을 냈습니다. 아닙니다. 자, 정은지의 아. 가요광장. 추석 특집. 이거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난 세계라고 하지 맙시다. 선배님께 죄송하니까. 그러진 마십시다. 자, 네, 다시 만난 세계 생몽 라이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라이브 어땠어요? 저보기 참여하셨잖아요. 네, 뭐, 참여도 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순간 당황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팬과의 호흡이 좀 좋았다. 아, 그렇죠. 그럼요. 관객과 소통하는 이런 공연 너무 좋았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다음에 그럼요. 추후에 이제.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활발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은희 씨가 네. 라이브가 네네. 늘었어요. 아 진짜요? 아, 좀 서운해질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요. 늘었어요. 아, 연습을 진짜?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하세요? 전 진짠 줄 알았잖아요. 가짜죠. 은희 씨. 진짠 줄 알았어요. 양심 어디다 두셨어요? 전 이번에 좀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는 인정입니다. 열심히는 인정합니다. 제가 약간 위의 늠도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배심에 힘 꽉 주고 다시 듣기 꼭 들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요. 오 이렇게 또 재밌네요, 우리 네, 낙타 씨도 함께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는요 오랜만에 또 낙타 씨가 라이브를 해주십니다. 그 전에도 또 라이브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기타를 직접 들고 오, 오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더 볼거리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요 오늘 네네. 오늘 저희가 두 분께 추천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음악으로라도 멀리 떠나는 기분 느껴보시라고 드라이브 뮤직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노래 추천해주실 건가요? 일단 제 노래 중에 저스트 프렌드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만들면은 모니터를 하잖아요. 네네. 차에서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네. 잘 만들었다. 어머나 어머나. 그냥 기분이 혼자 좋았던 아~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네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 낙타 씨는 드라이브 안 할 때 들어도 너무 좋고 맞아요.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더 좋고 그러세요, 라이브가 엄청 기대돼요. 지금. 일단은 본업 천재시다. 맞아요. 왜 그래요 정말. 자, 리허설하는 걸 네. 이렇게 살짝 봤는데 말이죠. 네네. 본업 천재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노래 천재란 말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이긴 해요. 독보적이죠. 네, 웃음을 네. 주는 파트에 있어서 일단 천재입니다. 유니크하고. 그럼요, 그럼요. 색깔 있는 가수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은유 씨는요? 저는 박봄님의 UNI를 추천했는데 와. 이 노래도 제가 노래방 애창곡 중에 한 곡인데 이게 네네. 되게 음이 높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고음 키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언젠가 자기가 도전할 곡을 스포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의 추천곡 듣고 4부에서 기다릴게요. 정은지의 가요광장 추석특집 가광 가족 대잔치 우리는 낙지예요.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듣기 좋은 드라이브 뮤직 두 분의 추천곡 들었는데요. 두 분은 집 말고요. 요즘 가장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디가 있나요? 저는 옥상을 갑니다. 제가 네? 그 식물들을 좀 키워가지고 맞다 다육이 같은 아니 식용할 수 있는 애들 허브나 허브 바질 이런 거 바질이나 네네네 뭐, 맞아 허브, 그 얘기 했었어요. 뭐, 토마토 뭐, 페일 이런 것들 키워서 수확량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래요. 네, 되게 그리고 맛있고 근데 모양은 네네. 좀 다 제각각이긴 하거든요. 상품처럼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 맛이 있더라고요. 매력이 있고 아주 네. 유기농이죠? 아주 유기농 완전 유기농 혼자서 따로 농약을 치시진 않죠? 아니 그렇지 않죠. 그 벌레가 혹시 많이 붙거나 그러지 벌레가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벌레 벌레가 정말 많이 꼬이는데 애벌레들이 막 케일 잎을 너무 따먹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애벌레 못 뜯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애벌레 잡아서 혼내요. 애벌레 잡아서 이렇게 인성 교육을.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애벌레를 처단하죠.
아, 그럼요. 이거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럼요. 너의 맞습니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생도 너의 것이 아니다. 보내주는 거죠. 네. 아, 애벌레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정말 잔인한 방송이 되겠네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은유 씨는 요즘 어디 자주 가요? 저는 그래도 카페, 동네 카페 같은 데는 사람 없는 곳으로 이제 가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집 말고 가장 자주 가는 장소는 라디오. 맞아. 네네. 라디오 스튜디오를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이 샵. 왜냐면 드라마 스케줄을 그쵸. 가다 보니까 아니면 세트장. 요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본 장소 중에 다시 가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여행지나 장소가 있다면? 여행지? 저는 진짜 해외 너무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네네. 어디를 가고 싶어요? 제가 잠깐 스위스를 아주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스위스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꼭 코로나가 종식이 빠이빠이 하면은 은지 씨랑 꼭 스위스를 갑자기 가서 저랑요? 저랑은 합의가 된 게 아닌데 꼭 같이 가서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싶어요. 그 뭔가 인생 사진. 인생 사진을. 저랑 합의된 사연은 아닙니다. 네, 일단 제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낙타 씨는요? 아 저는 국내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국내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남해를 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남해를 그쵸. 정말 어렸을 때 가고 되게 좋았던 기억만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휴가도 뭐 이제 뭐 그쵸, 강원도나 그쵸. 제주도 이런 데로 많이 맞아요, 가니까 맞아요. 남해를 요새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남해 저희 어머니 또 고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자주 가고 싶어 하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 아, 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자주 못 가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최낙타 씨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들으면서 아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이렇게 가득 담아서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또 준비해 주셨다. 아 이번에 이제 노래를 살짝 노래를 좀 불러볼 건데 어떤 노래죠? 아 그래미라는 제 노래입니다. 네 열심히 네 할게요. 오랜만에 본업 천재의 모습. 아니 앞에 무대를 너무 잘해서. 그럴만해요. 이 정도면 네네.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놀리는 건가요?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몰랐다가 인지한 것도 너무 웃겨. 네,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낙타 씨의 기타 라이브와 함께 네 들어볼게요. Grab me. 어쩌다 눈을 딱 감았을 때 어두워진 내 앞에 네가 보일 때 아니면 날씨가 확 포근해질 때도 난 네 생각이 나 yeah. 하지만 난 갖고 막 여기 바뀌어 괜히 말도 안 된 핑계 갖고 말해 뭐는 상관없어 네가 좋으니까 너도 날 좋아하니까 Please grab me baby 난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님 진심이 아닌 건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G-R-A-B grab me grab me grab me 아주 grab me grab me grab me 아주 grab me grab me G-R-A-B 내 마음속엔 말이 많은데 널 마주보면 모두 사라지는 건지 솜사탕 같아 뭐가 없어진다 이제 나도 모르겠어 넌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님 진심이 아닌 건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G-R-A-B Grab me Grab me Grab me 아주 Grab me Grab me Grab me 아주 Grab me Grab me Grab me 아주 G-R-A-B 야야 언제부터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막말이야 너와 혼자 가슴 답답할 때가 많아 Why just say 좋아해 기다려 이만 나오는 꼭 Maybe 너와 다르면 어떡해 Why I always shame 불안함은 널 빛나게 해 초조함은 널 이쁘게 해 네가 별이 되면 그땐 아마 난 부끄러워
A, A, B. Crack me, crack me, crack me, achoo. Crack me, crack me, crack me, achoo. Crack me, crack me, crack me, achoo. G-L-A-B. 낙타 씨의 기타 라이브 Crack Me 함께 하셨습니다. Crack me. 본업 천재 최낙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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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 저희가 오늘 네네. 여기서 1열에서 안방 1열에서 관람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아 공연장 진짜 가고 싶네요. 다음에 공연하면 저희 꼭 초대해 주세요. 맞아요. 꼭 초대해 주세요. 무조건 초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랑 듀엣도 한번 하시고요. 오 긴장되는데? 그러면 두 분 듀엣하고 저 피처링 껴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왜요? 아니요. 옆에서 아, 왜요? 옆에서 캐스터넷 쳐주세요. 그 정도면 아, 충분합니다. 아, 알겠죠? 아니면 트라이앵글이나. 아, 저 노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라이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노래방 옆방에서. 그렇죠 그렇죠. 옆 스튜디오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장난이죠 장난이죠.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인 거 알았어요. 정말. 자 그리고 또 두 분은요. 네네. 그 부모님의 애창곡 혹시 알아요? 아, 저 알아요. 어떤 거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해운대연가? 네네. 아버지가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뭔가 저희 아빠가 드럼을 배우셨는데 항상 그 노래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따라 부르시고 노래방 같이 가서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소녀시대 노래 부르고 아버지는 부르시고 서로 이제 우선 예약하고 막 네. 옛날에 그랬었어서 그 노래가 기억이 남아요. 오 낙타 씨는요? 아버지는 네. 그 임재범님 노래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노래방을 가면 항상 이제 임재범님 노래 어지야미까 진짜 팬이세요. 아, 선배님도 그 카리스마 있는 네. 목소리가 그죠. 그 어머니는 제가 한 2년 전에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잘 모르는 노래 노래를 부르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저는 기억이. 어렸을 때 꼭 주말마다는 아니었는데 주말쯤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그 숯불갈비집을 갑니다. 숯불갈비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위에 궁전 노래 연습장을 갔어요. 갈비집 위에? 네, 그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그 위였나 아니면 옆 건물인가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바로 방을 따로 잡아가지고 노래를 하셨던 기억이 따로 잡아서? 아버지는 네. 오른쪽에서 조항조 선생님의 조항조 선생님의 사나이 눈물을 부르시고 어머니는 왼쪽에서 류계영 선생님의 인생을 부르시고 예,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예, 두 분이 노래 스타일이 너무 다르세요. 그쵸. 아 근데 또 욕심이 또 두 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마이크를 안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 분 다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 또 극기가 그러니까요. 은지 씨한테 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두 분 제가 데뷔하고 나니까 두 네네. 분도 어렸을 때 연예인 하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드라이브 뮤직 한 곡씩 더 들어볼 텐데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보아 선배님의 Better. 이 노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 도입부가 되게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 하기에 흥을 이렇게 돋아주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또 낙타 씨는요? 저는 따마 그리고 퓨처링 조지의 Do It For Love라고 네.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되게 사운드가 좋아요. 사운드가 좋은 게 제가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더라고요. 아, 최고죠. 엄청 빠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적당한 네네. 템포에 약간 리듬 탈 수 있는 해가지고 기타 리프도 되게 좋고 특히 노래를 두 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두 분 다 잘하셔가지고라고 얘기하는데 은유 씨랑 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것도 맞아요. 지금 네, 아직도 맞고요. 과몰입 중이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추천곡 보아의 Better 이어서요. 따마 피처링 조지의 Do It For Love 함께 할게요. 정은지의 가요광장 추석특집 가광 가족대잔치 은낙지 최낙타 조은유 정은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덕에 외롭지 않은 추석 보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행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추석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너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은지 씨.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기를 제가 항상 바랄게요. 저도요. 역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럼요. 네, 우리 은유 씨를 봤고요. 자,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낙지 다음 주에 러브랜드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